네, 아웃크린으로 시계를 한 20, 30분 정도 담가 놨는데, 네, 이렇게 노폐물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. 제 시계도 한번 한적 있는데, 오늘 오신 손님 시계를 담가 놓고, 저희가 미팅 끝날 때쯤 지금 보니까, 지금 보이십니까? 이 시계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온 노폐물입니다. 엄청난데, 이런 시계들을 우리가 매일 차고 다니면서, 이런 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간식을 먹었을 때 몸속으로 엄청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, 나우크린으로 시계, 안경, 반지, 목걸이, 귀걸이, 다양한 액세서리를, 우리 또 자동차 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세균이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, 라우크리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서 좋은 영상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